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스윙 클리닉의 승용구가 황준우입니다. 오늘 짧고 굵은 팁 41탄입니다. 41탄의 내용을 뭘 할 거냐면 여기 제가 39탄에 왼손잡이 시각장애인 스윙 이렇게 제목을 적어놓고 등지고 팔만 휘둘러라는 왼손잡이 시각장애인 스윙을 하란 소리다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게 조회수가 꽤 좋습니다. 뭐 물론 요즘에 유명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뭐 택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 영상치고는 조회수가 많아지는데 그거 자체가 영상력이 이제 썸네일을 보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클릭을 할 수도 있겠죠. 쉽게 뭐라고 하냐 하면서 왜냐면 시각장애인이라고 적어놓으니까 뭔가 좀 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뭐 시각장애인을 비하하거나 그런 소리 아닙니다. 왜냐 시각장애인들도 골프를 즐기거든요. 미국에서는 대회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을 잘 치시는 분도 많아요. 오히려 뭐 우리는 눈을 뜨고 공을 보는데도 못 치는데 그분들은 눈을 감고 눈이 안 보이는데도 자신의 모든 감각을 다 동원을 해서 훨씬 더 공을 잘 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에 배울 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분들한테. 왜냐면 여러분들이 골프가 안 되는 이유는 그냥 요 하얀 것만 집중하고 하얀 것만 이렇게 쥐어 박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눈을 감고 옆에서 누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세워줬다. 그러면 이제 하얀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공을 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얀 거고 안 보이는데 이거를 막 쥐어 박으려고 하겠어요? 아니죠. 내가 안 보이니까 오히려 더 스윙을 하려고 하겠죠. 저 지금 공도 안 보고 스윙해서 공이 어느 정도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각을 이끌어내야 다른 운동은 그렇잖아요. 다른 운동, 탁구, 테니스, 뭐 야구 이런 것들은 공이 어디로 날아올지 모르니까 공이 막 날아오는데 그걸 시각으로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치진 않잖아요. 그냥 감각으로 탁 휘두르잖아요. 감각으로 그렇게. 그 감각을 길러야 결국에는 우리가 도구를 다루는 운동에 실력이 올라가는데 골프는 그 시각으로 다 뺏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골프만 유독 구력이 오래돼도 공을 못 쳐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려놨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가르쳐 드릴 게 뭐냐면 짧고 굵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여기 이제 또 39탄에 누가 리플을 남겼는데 이 제 딴에는 좀 짧게 남긴다고 남겨서 저는 뭐 영상이 항상 기니까 제 딴에는 짧게 남긴다고 짧게 남겼다 하다가 보니까 26분인데 26분 이것도 길다라고 누가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제 영상 보지 마세요. 네. 그 자기가 그렇게 골프 뭐 어렵고 힘들고 뭐 팁을 알고 싶어서 클릭을 했는데 그런 걸 보는데 이 26분이 시간이 아깝나? 이 26분을 통해서 자기 골프가 좋아지면은 그 26분은 저는 엄청 짧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길다라고 느끼는지 참 보면은 근데 또 뭐 요즘에 유튜브 아니면은 뭐 쇼츠 아니면은 뭐 그냥 뭐 뭐 재밌는 영상 이런 거는 하루에 몇 시간도 보잖아요. 몇 시간 보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은 26분도 짧은가. 아무튼 뭐 짧고 굵게니까 감각을 살리는 게 요런 소리 하잖아요. 프로들은 눈 감고도 공을 친다. 눈 감고도 공을 치는 이유 자체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눈 감고도 못 치고. 왜냐? 저기 39탄에 말했듯이 여러분들의 모든 감각은 시각 하나만 공을 집중을 하고 거기에 의존해서 합니다. 근데 프로들은 이제 눈 감고 치죠. 눈 감으면 이제 어떻게 쳐야 될 것 같아요? 눈을 감아도 눈이 공을 빡 째려보면서 이렇게 쳐야 되는 아닙니다. 눈을 감으면 아까 말했지만 다른 모든 감각을 이용해서 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39탄에 얘기한 게 뭐냐면은 사람은 시각이 없으면은 가장 발달한 감각이 여기 감각이에요. 요쪽 감각. 여기 감각으로 위치를 파악을 하고 물체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여기 감각으로 뭔가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이쪽에 있는 감각으로 모든 거를 다 느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여기 감각을 아예 안 써요, 사람은. 그죠? 우리가 앞을 누가 이렇게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뭔가 행동한다. 아니면 뭔가 그렇게 저쪽에서 누가 다가온다라고 그렇게 해도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근데 눈을 감는 순간에 이제 주변을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골프를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끝낼게요. 그냥 막 짧은 거 좋아하시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제 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 하면서
프로들은 특히 뭐를 얘기해요? 헤드를 느껴라, 헤드를 느껴라 하잖아요. 그러면 헤드를 이제 어떻게 느껴야 돼요? 헤드를 보면서 요렇게, 저는 걔네 했을 때 헤드 보면서 가라고 시키긴 하는데, 요렇게 가면 이제 공이 안 느껴지니까, 공이 어딘지 모르니까 이제 공을 못 휘두르겠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시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은 이쪽에 있는 감각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공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헤드도 신경을 써야 되죠. 그래서 하나 나누면 됩니다. 요쪽 감각은 공에 신경을 쓰고 요쪽 감각은 헤드에 신경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스윙 가면은 헤드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이 상태에서 헤드가 오른쪽으로 간다 생각하면 공은 이제 왼쪽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반씩 시각을 제외한 왼쪽 오른쪽의 감각을 공과 헤드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공 위치도 요쪽 감각으로 저 정도의 공이 있구나. 그리고 헤드 위치도 내가 이쪽 감각으로 저 정도 있구나. 그러면 내 모든 시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으로 공 위치와 헤드 위치를 동시에 찾아서 그 동시에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 말했지만 공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공으로 이렇게 와서 그냥 이 헤드라는 게 헤드의 위치를 어디 찾고 어디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하진 않죠. 왜냐면 헤드는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면 공이 맞는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헤드를 느끼다라는 거는 내가 딱 들었을 때 헤드가 한 저 정도 위치에 있네. 요 정도 위치에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약간 깎일 것 같아. 페이드가 날 것 같아. 그럼 약간 뒤로. 이건 너무 훅인가? 여기 위치인가? 여기인가? 아니면은 또 탄도가 뛰어오려고 할 때는 헤드가 약간 낮게 있어야 위에 올라가니까 좀 낮게 있어야 탄도가 뜰 거야. 아니면 한 요 정도 위에서 이제 스팅어를 칠 거야. 그럼 여기. 그래서 실제로 헤드 위치를 어디로 느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세요. 헤드 위치를 눈을 감고 느낄 때 여기 헤드를 바라보고 요렇게 찾는 게 헤드 위치를 느끼는 게 쉬워요. 아니면 요렇게 딱 느낌을 요렇게 시선을 왼쪽으로 버려두고 시선 자체를 공에 신경을 쓰지 말고 시선을 버려두고 이렇게 이쪽 감각으로 헤드 위치가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그리고 페이스의 앵글도 페이스가 열렸구나. 오! 내 느낌에 여기가 열렸네? 오! 닫혔네. 이렇게 느끼는 게 쉬운 건지 이렇게 바라보고 느끼는 게 쉬운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드를 느끼라고 하면 이렇게 느끼는 게 훨씬 더 편한 걸 압니다. 근데 공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느껴지냐 이거죠. 공도 이렇게 느껴야 되는 공도. 저 정도에 있구나? 요 정도에 있네. 저 정도의 공이 있으면 약간 생크가 날 것 같은데? 요 정도. 그리고 이제 탄도를 띄우고 싶다. 근데 내가 감각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 보고 찍고 있죠. 그럼 이게 찍히잖아. 그러면은 약간 요쪽 감각으로 공을 좀 띄워야 돼. 공 위치 자체도 내가 드로우를 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약간 안쪽으로 요렇게 와야 되겠죠? 인아웃으로. 그리고 이제 좀 페이드를 치고 싶어. 그럼 여기서 요렇게 느껴야겠죠? 그래서 여기 위치로도 공 위치를 내가 파악을 하고 헤드 위치를 파악해서 두 개가 딱 매칭이 되는 게 맞으면 공이 잘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모든 사람은 제일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시각에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축구할 때 공만 보고 따라다닙니다. 운전할 때 앞 공무니만 다루고 시각에 의존을 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못합니다. 근데 감각 농구 패스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패스하는 사람. 농구 운동은 농구 못하는 사람이죠. 가다가 이렇게 두 패스하면. 오히려 잘 보세요. 탁 해서 사람을 속일 때 하면서 패스를 할 때 보면 이 상태에서 나는 저쪽을 딱 보는 순간 앞에 사람이 졸로 보면서 이렇게 탁 패스하는 그런 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골프는 공을 안 보고 공에 이렇게 집중을 안 하면 공을 더 잘 못 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엉뚱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을 제외한 이 상태 여기 공의 위치, 헤드의 위치를 내 감각으로 느껴서 그게 이렇게 와서 만나면 오 얼마나 잘 맞아 알겠죠? 그래서 이 감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제가 눈을 감아 볼게요. 눈을 감아도 백스윙을 하는 순간에 동시에 공의 위치와 헤드 위치가 동시에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프로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테이크백. 테이크백이 그냥 공 보고 이렇게 테이크백을 하고 공을 이렇게 맞추라고 테이크백을 하는 소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들은 항상 테이크백을 하면 이렇게 헤드를 따라가요.
근데 헤드를 따라간다고, 시선이 헤드를 따라간다고 또 공을 신경 안 쓰냐? 공을 신경을 뭘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감각으로 여기 공이 있는 거예요.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헤드가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공이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내가 테이크백 데모스트레이션 할 때만 이렇게 따라가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완전 헤드를 보면 지금 이렇게 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헤드를 따라가면서 내가 자꾸 공 위치를 여기 감각으로 파악을 해두고, 그 다음에는 살짝 백스윙을 할 때는 한 요 정도 공을 딱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아니면, 헤드도 느껴야 되고 공도 동시에 느껴야 되니까 내 감각은 시선은 한 요 정도입니다. 그래야 내 시선이 요 정도에 있어야 왼쪽 감각으로 공을 느끼고 오른쪽 감각으로 헤드를 느끼고 이게 만나죠. 그러니까 테이크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헤드도 느껴, 공도 느끼고 헤드도 느껴, 그게 동시에 여기 구간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만나면 이렇게 공이 날아가니까. 알겠죠? 생각해보세요. 레슨에서는 그렇게 공을 끝까지 봐라, 헤드업 하지 마라, 공, 뭐, 조금만 못 쳐도 공 안 봐서 그렇다 하라고 하는데, 프로들은 정작 공 안 봐도 잘 쳤냐. 공을 안 보고도 잘 치는 게 프로입니다. 공을 끝까지 보고 잘 치는 게 프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상태에서, 와서, 감각. 요 정도의 느낌에서 양쪽을 동시에 감각을 동원해서 공 위치와 헤드 위치가 딱 정확하게 느껴지면 그게 이렇게 만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쇼츠에 슬로우 모션 찍은 거 많거든요. 저는 실제로 백스윙 할 때 그냥 이렇게 공 보고 안 갑니다. 그냥 이렇게 가요. 따라가. 그렇다고 헤드를 보면서 또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요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오면은 그냥 만나는. 그래서 하나 만난다. 그러면 제가 약간 따라가죠. 근데 따라가는 게 내가 저기를 보고 저기를 집중해야지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대강.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백스윙을 할 때 제가 말했죠.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을 어디다 안 주니까 제 동시에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백스윙을 하면서 나는 눈을 뜨고 있지만 어디 물체를 보고 있진 않아요. 그냥 눈을 뜨고 있지만 그냥 눈을 감아서 느끼는 것처럼 그냥 눈 뜨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동시에 느끼고. 됐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스윙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각, 시각을 제외한 오감으로 헤드와 공을 동시에 느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골프가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운동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투수도 견제할 때 이렇게 해서 보고 이렇게 던지 아닙니다. 그냥 저쪽에 일루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거슬리거든요. 그냥 바로 이쪽으로 바로 던집니다. 그래서 일루를 어떻게 계산하고 그랬대요. 시선으로 일루가 어딘지 아닙니다. 일루에 딱 했을 때 일루의 그런 위치 감각을 이쪽 뒤쪽 여기로 일루가 저기 있다라고 여기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시선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루가 여기 감각으로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으로 바로 가면은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각이 얼마나 이게 운동을 실력을 늘리는데 방해가 되는지 다른 운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운동, 아까 말한 농구, 축구, 공을 쫓아다니는 눈으로. 아시겠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골프를 자꾸 제자리에 공 있는 저거를 집중해서 이렇게 치지 말고 다른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공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 얼마나 어려워요. 아까 요 정도 이렇게 움직이네. 그럼 여기 있네. 이렇게 치면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골프를 하려면은 시각에 의존한 스윙을 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감각, 양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골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